이게 되냐? 넌 앞으로 조폭의 아들이 되는 거야. 조폭 아들? 난 애들한테 그런 정보를 흘리고 그걸 반신반의하는 애들한테 네가 자연스럽게 문신을 노출하는 거지. 야, 애들이 그렇게 멍청할까? 소문이 진실이 되는 거야. 아이, 잘 들어보라니까. 박건 아버지가 조폭 보스라니까. 내 종치리한테 들을 테니까. 아니라고. 그 자식이 조폭 아들이면 우리 엄마 대통령이야. 야, 박건 그 자식 그래서 깡따고 쓴 거 아닐까? 그래. 아니야. 얘들아 진정해. 그랬으면 우린 벌써 묻혔을 거야. 그런가? 야, 들었냐? 10대1로 싸웠대. 걔네 아버지가 조폭인데 이번에 학교 잘리면 확 묻어버린다고 했대. 와, 레알 쩐다. 아니야. 아니야, 얘들아. 진정해, 모두들. 정말 아닐 거야. 얘들아! 마르테스! 저거 봐. 박건 형 멋있다. 뭐 박건? 박건? 야, 나와봐. 박건이 어딨냐? 뭔데? 어, 뭐. 나와봐. 저 박건 맞아? 박건이야? 어. 박건인 것 같은데? 뭐하냐?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. 나와. 사람 얼굴을 왜 그렇게 봐?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. 뭐 나 하나도 안 창피하거든?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다. 그 잘생긴 얼굴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딴 방법 찾는 게 나을걸? 사나이를 참견 말고 넌 가서 기술이나 써, 생각. 진짜 내 말 새겨넣는 게 좋을 거다. 너나 새겨들으세요. 어, 박건이다! 어, 대박! 박건이다! 어, 지금 어디 가는데요? 어, 잘생겼다! 대박, 잘생겼다. 진짜 너무 멋있다! 음료수 하나 주세요. 왔어? 음료수. 남자가 줏대 없이. 내가 뭘? 형님, 세미라 선생님 구해주셨다면서요? 집까지 바래다 주시고. 아, 그게 채미라 선생님이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. 너무 진도 빠른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우리 그런 사이. 아, 맞다, 선생님. 네? 이어플 아세요? 이어플이 대박이에요. 알아서 쿠폰도 받아주고. 보세요, 영화 쿠폰 들어왔죠? 우리 같이 영화 봐요. 좋아요. 다 같이 봐요. 최미라 선생님도 같이. 무슨 영화야? 어둡고 컴컴하고. 난 별로야. 왜요? 어두운 영화관에서 매점 사장님이랑 최 선생님이랑 분위기도 좋아. 좋잖아요. 역시 우리 형님 생각하는 사람은 송쌤밖에 없네요. 아니요, 최 선생이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. 형님,
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저만 믿으세요. 왜 이래? 아,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통할 리가 없지. 진짜. 아, 이러다 나 또 호구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저번에 빌린 거 이자도 넣었으니까 잘 썼어. 맛있냐? 한 입 줄까? 맛있어? 방심은 금물이다. 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유치한 놈들은 단순해. 눈앞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. 이번엔 구치기다, 구치기. 구치기? 너를 조폭의 아들이라고 믿는 놈들을 찾아가서 박살내는 거지. 그놈은 반항하지 못해. 그걸 본 애들은 그 공포심을 믿게 될 거야. 이거 보고 부모님 사인 받아와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. 데이트 있으신가 봐요? 자기가 봐도 내 미모가 한미모하지. 네. 부러워하지 마.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잖아. 자기. 네? 자기 매점 아저씨랑 친하다며? 아, 뭐. 좀 거친 사장님 같던데. 친하게 지내지 마. 겉보기에만 그렇지.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엄청 순수한 분이에요. 어쭈구리 요것 봐라. 아니야. 주먹 쓰는 것도 그렇고 위험해.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마. 그런 분 아니에요. 남자 중에 남자예요. 하여튼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마. 다 자기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. 근데 왜 반말이야? 열받게. 개빡쳐서. 용우씨! 저 할 얘기도 있고 저번 일 답례할 것도 있고 해서요.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. 어서요. 타세요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왜 저한테? 앞으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는 게 어때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. 송채빈 선생 말처럼 용우 씨 순수한 사람인 거 알아요.
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. 좋아요. 솔직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. 저 용호 씨랑 사귀고 싶어요. 예? 관객할 건 없는데. 저 최 선생님이랑 어찌볼 마음 없으니까요. 앞으로 저한테 관심 꺼주십시오.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반항하는 것도 귀엽네? 너 나한테 왜 이래? 내가 너 라면 물까지 떠다 줬잖아! 물 조절을 제대로 했어야지! 너무 먹힌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내가 왜? 괜히 나섰다가 불똥튀면 우리만 피곤해진다. 공개 처형. 너를 조폭의 아들이라고 믿는 놈들을 찾아가서 박살내는 거지. 그놈은 반항하지 못해. 그걸 본 애들은 그 공포심을 믿게 될 거야. 어떤 새끼야! 그만해라. 참견 마세요. 제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습니다. 그만하고 네 자리로 돌아가. 더 이상 소리 안 피우지 말고. 이거 씨!